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종익입니다. 하지만 이 해설 강의를 들어온 여러분은 아마 안녕하지 못할 겁니다. 생윤을 선택해서 봤는데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이 채점이 이게 실화인가? 채점을 하나하나 해보면서 문제 풀 때도 이건가? 이건가? 싶었던 것들이 막 비가 막 주룩주룩 내리기 시작했는데 강의를 잘 들으신 학생들은 끝나고 저한테 메시지나 이런 거 보내주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나올 만한 거 제가 계속 나온다 했던 거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7번 보세요. 7번 여러분 제일 많이 들었던 시민 불복종 롤스잖아. 결국 핵심은 롤스라니까. 문제는 롤스예요, 여러분들. 오답률 1등, 2등이 롤스의 시민 불복종과 분배 파트래잖아요. 분배가 원래 진짜 핵심이라니까. 환경보다는 최근에는. 근데 7번 문제 위에 6번 이거 그냥 막 신미주의로 푸신 분들, 미는 선의 상징, 칸트 이거 나온다 했죠. 플라톤의 도덕주의랑 비교시켜서. 수능 때는 미적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 7번의 시민불복종에서 롤스의 시민불복종이 언제 다수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이, 롤스한테 시민불복종의 목적은 정의 실현이죠, 당연히. 그 정의 원칙이 제대로 돌아가는 정의로운 사회를 유지시키는 것이고. 그런데 물론 시민불복종이 목적이 아니라 공익을 지향하는 활동이 한다라는 것은 다쓸수 있다니까. 공익을 지향한다. 근데 그걸 토대로 목적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때 롤스가 말한 공익은 정의 원칙이 제대로 잘 돌아가는 정의로운 사회를 유지시키는 거. 그게 바로 시민불복종 롤스의 입장이었죠. 그다음 18번에서는 만자 붙으면 잘 보냈잖아. 분배 파트. 만자 붙어서 노직 입장에 따르면 자신의 노동에 의해서만, 아니 이거 비유 맨날 했잖아요. 제가 정당하게 노동해서 우리 하유리한테 재화 이전시키면 하유리께 된다. 그래서 소유물과 소유권을 잘 구분하라 했고, 제 1원칙은 항상 제 2원칙에 우선한다 했잖아요. 작년 수능에 출제했던 사유재산권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다. 차등의 원칙보다 우선한다. 차등의 원칙이 실현하기 위해 사유재산권에 제한을 가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뒷장 가서 마지막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 환경윤리, 10번 문제도 틀리셨고,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외 원조 파트에서 이건 내가 중요하다는데, 원조의 중단점이 싱어도 발생할 수 있다. 언제? 내가 원조를 할때 나에게 크나큰 희생이 된다면 내 이익도 고려해야지. 내가 망해? 원조하다가 집이 망했어요. 그래도 원조해? 아니야. 자기 고려해서 그때는 원조를 중단시킬 수 있어요. 원조의 중단점 기억하시고. 10번 환경리에서 레오폴드도 동식물 자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그 점은 여러분들 모의고사 앞선 모의고사 해설할 때 레건하고 비교시키면서 동식물 자원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는 레오폴드는 된다라고 말씀해 드렸던 부분이고. 17번 틀린 사람들도 너무 안타까워. 하버마스는 계속 내가 롤스랑 공통점 뭐라냐면 만장일치라 했죠. 유원칙과 디원칙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20번 반가웠겠지. 강의 잘 들으신 분들. 적대시하지 않는 한, 평화적으로 행동하는 한에 한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환대권, 일시적인 방문권이지 어떤 영구적인 체류권 아니고. 그 다음에 칸트 입장에 따르면 이것도 내가 강조했는데 국제연맹이 주권적 세력이 될 수가 없다고. 이거 처음 보신 분들 많을걸? 강의 안 들었으면. 평화연맹은 주권적 권력이 아니라니까. 주권적 세력이, 주권은 국가에 있으니까. 이거 문제 푸시면서 보셨던 분들 정말 반가웠을 거예요. 평화연맹은 국가 같은 주권적 권력으로 기능하는 게 아닙니다. 왠지 좋은 말 같지만 평화연맹을 토대로 국가 간의 경계를 허물어서도 안 되고 주권적 세력이 아니에요.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제 헷갈리셔서 문제를 하나하나 틀으셨고, 특히 롤스 정말 막 롤스 때릴 거야 막 그러지 마세요. 위대한 사상가 롤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윤 나아가고 있는데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수능 때잘 보면 됩니다. 수능 때. 자, 1번부터 그러면 들어올게. 1컷이 뭐 48, 2컷이 44, 3컷이 뭐 39, 1컷 내려갈까요? 아, 거기 신경 쓰지 마시고 9평이잖아. 그런 이야기는 수능 때 하시고, 수능 때 이제 그런 말 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냥 만점 받고, 야, 그런 거뭐 고민하니? 나 만점에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자, 1번. 가나 입장. 가. 윤리학은 사회 변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도덕 문제 해결하기에 구체적 지침, 새로운 문제 해결하기에 구체적 지침 제공하는 거 실천 윤리학. 나, 윤리학은 역사적, 문화적, 인류학적 관점에서 각 문화권의 다양한 도덕 현상을 조사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하면 기술 윤리학이죠. 둘의 공통점, 이번에 수능안에서도 나와있지만 둘다 다른 학무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학제적 성격은 둘다 있죠. 그럼 1번, 도덕적 신념과 관습은 사실들의 집합으로 간주해서 기술하는 것은 기술에서 하는 거고, 보편적 도덕 원리를 현실의 개별 상황에 적용시키는 건 아주 무난한 1번 문제죠. 실천 윤리 입장. 도덕 규칙이나 평가의 표준이 되는 원리를 정립하는 것은 이론 규범에서 주로 하는 거고, 도덕 언어의 의미와 도덕 추론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학예 성립 가능성, 학문적 성립 가능성, 명제,
규범 윤리학의 전제 탐구에서 논리적으로 선행하는 것은 메타에서 하는 거고,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도덕 규칙의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도덕 원리를 가져다 정립해서 그것을 칸트의 음으로 제시하는 것은 규범 윤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정답은 여기 2번 지극히 실천 윤리학의 기본 입장에 해당이 됐죠. 그래서 1번 평이하게 출제됐고, 2번도 그냥 불교는 불교야. 그냥 2번 문제 딱 보면 그냥 나 불교예요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요즘 중생 여기까지 나오더라도 중생 자신에 대한 중생 유교인가 이런 사람 누가 있어. 지금 자신에 대한 집착과 만상에 빠져 자기 본성이 참된 진리 그 자체임을 모르고, 자기 본성 불성이죠. 마음 바깥에서 그 진리를 찾아 여기저기 헤맨다. 만약 한 생각이 나온 것으로 빛을 돌이켜 자기 본성을 비춰본다면 그 마음을 고요하게 집중하는 선정의 수양 방법이잖아. 마음 집중하는 수양 방법은 유불도 공통이고, 마음의 본래부터 갖춰져 여기 나한테 붙여 붙여 누구지? 이런 사람 없잖아. 지금 불교예요. 그럼 1번 내 마음의 참된 진리 깨닫기에 참선하는 게 불교 수양 방법이죠. 봐봐, 동양윤리 이론 어렵게 출제 안 된다니까. 과거에 있었던 이론윤리 공리주의 칸트으로 물어보는 것처럼 단편적인 수양도 이렇게 쉽게 물어볼 수 있다고. 왜냐하면 어려운 파트는 뒤에 가서 얼마든지 많으니까. 동양윤리로 고난도를 잡는 건 윤사에서 하는 거지. 이번에 맹자 때문에 이렇게 했던 모든 분별적 생각에서 벗어나 좌망은 도가고, 거경하는 것은 유교에서 하는 거고, 신독의 태도도 나 자신이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나 자신을 삼가하는 태도도 유교죠. 지금 심지의 방법은 도가고, 참선 수양 방법 불교. 정답이 그래서 1번이 됐습니다. 1번 2번 느낌 좋았어요.